윤민이. 왜요? 이제 그만 불자.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사기친 거 맞지? 아이, 나 아니라고요. 아이, 아니라고요! 이 자식 봐라. 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. 너 만약에 우리 반장님이 나와서 너를 취조하기 시작하지? 네 멘탈은 그냥 탈탈 털리는 거야, 임마! 알아? 야! 쏘쏘쏘! 아! 쏘쏘쏘! 끝났어! 반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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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입니다. 너 보이스피싱 너가 사기범이야? 저 보이스피싱 사기범 아닙니다. 너 사기 쳤어? 안 쳤어? 안 쳤어요! 너 보이스피싱 사기 쳤어? 안 쳤어? 보이스피싱 안 쳤어요! 보이스는 좋은데 얘가? 이런 애들이 복면가왕 3라운드는 기본으로 올라가. 반장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.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관할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나도 알아. 전화 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십니까.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이수지입니다. 이수지 경관님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예, 김용명 씨 통장이 도용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. 지금 가까운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. 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돈을 보관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송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아, 송금이요? 예. 계좌번호 불러주세요. 예, 저 국민은행. 예. 035. 035. 55. 55. 753. 753. 예, 예금주가. 예. 자오시민. 아 진짜 반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? 이거 보이스피싱이잖아요. 예? 보이스피싱이야? 반장님 진짜로 심각해요.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? 예? 목격자도 없고 증거... 김영사 가만히 있어. 그래서 내가 목격자랑 애들 다 수배해 놨어. 들어와. 아 이러실 거면 미리 좀 귀뜸 좀 해주시고. 아 이쪽입니다. 제가 목격자야? 가만히 있어. 너나 봤어? 그날 보셨던 그대로 여기서 토크를 한번 해주세요.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. 저 신병 아니 야야야 뭐 어떻게 된 거야? 왜 목격자가 말을 못해? 길에서 버스킹 하시던 분인데 사건 충격으로 말씀을 못하세요. 뭐? 야 임마 목격자가 나와서 증언을 해야지 말을 못하면 수사하는데 문제 없겠어 이거? 어? 문제 없겠냐고. 뭐야? 나는 문제 없어. 문제 없어. 저기 네. 문제가 없으시대. 아 그래요? 아, 제가 봤을 때는 악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래? 이제 끝났어. 현장에서 다른 단서 될 만한 건 없었어? 아 조현민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를 발견했습니다. 그래? 예. 너 이거 고급 외제차 이거 훔친 거야? 아니야. 대포차야? 아니야. 도대체 이 차 어디서 샀어 임마? 잠깐만 신차장 1렌터카 신차장 1렌터카 렌터카 업체 전화해서 저 자식 차 빌린 적 있는지 알아봐. 네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제가 신변보호를 다 해드릴 테니까 그날 봤던 거 그대로 적나라하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반장님 보고 잠깐만 근데 아까부터 이 사람 좀 이상한데. 그래 너도 그렇게 느꼈지? 아니 왜 아까부터 잠깐만 우리 반장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겁니까? 예? 당신 뭐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우리 반장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? 예? 이상하게 생겼네. 이상하게 생겼네. 이상하게 생겼네. 현장에 뭐 다른 단서 같은 건 없었어? 아 제가 조사해보니까 조현민 여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한 걸로 밝혀졌어요. 그래 여자친구? 네. 그럼 뭐 여자친구 이름만 알면 되겠네. 이름이 뭐야? 아 근데 이름까진 모르고 성이 최씨인 것만 지금 알아냈어. 이런 답답. 야 이름을 알아야 잡을 거 아니야 여자친구를. 최 잠깐만 이름을 연두해요 연두해요 요리의 센스 연두해요. 최연두야. 야, 최연두. 최연두. 잘못 없어요. 야, 조현민. 예. 너 지금 몇 시간째냐? 그만 좀 인정하자. 네가 음주 뺑소니한 거 맞지?
아, 저 음주운전 안 했어요. 왜 자꾸 그래요? 아, 진짜 미치겠네. 야! 너 이제 우리 반장님 나오실 건데 너 우리 반장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? 아주 사람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야. 넌 끝났어, 임마! 누구야? 누구야? 너 뭐야? 뭐예요? 너 음주운전 했어 안 했어? 아, 음주운전 안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했다고 손 치더라도 저는 사고 안 내요. 너 사고 안 낼 자신 있어? 네! 너 정말이니? 네! 의지력이 강한 친구구나. 이런 애일수록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. 아니, 저 반장님 뭐 하십니까? 사고를 내지 않았다잖아. 아니, 왜 법인 말을 믿고 계세요? 너 왜 나에게 말을 톡톡 쏴? 아, 반장님 신분 안 하실 겁니까? 너! 저 반장님, 들떨어졌단 얘기 듣죠? 말이 지나치다. 너 뭐라고 그랬어? 아니, 들떨어졌단 얘기 듣고 다니시냐고요. 이틀에 한 번 꼴? 반장님, 진짜 이럴 때가 아닙니다. 지금 그럼. 이 사건 큰일 났어요. 증거품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? 너희들 같은 애송이들 때문에 내가 다 준비했어. 들어와! 아, 이런 걸로 이제 또 짠하고 이렇게 또. 아, 역시 반장님. 목격자 들어왔습니다. 그날 있었던 그대로 목격한 거를 여기서 에피 한번 해봐요. 야, 뭐야? 말을 안 해, 왜? 아니, 저기 그 버스킹 하던 사람인데 사건 충격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합니다. 뭐? 아니, 증언을 하러 나온 사람이 말을 못하면 도대체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, 증언할 준비가. 아, 미치겠네. 준비가 안 돼 있어. 어? 잠깐만, 이 소리는 준비됐나요? 됐어요. 준비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.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사소통을 본인의 악기를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? 야, 근데 저거 가지고는 좀 모자란데 현장에서 뭐 단서될 만한 뭐 그런 거 없었어? 아, 현장에 버려진 차량 안에서 과자 부스러기가 발견됐어요. 그래? 예. 아, 잘 됐네. 가만 있어 봐. 야, 근데 이거 무슨 과자야? 아, 그것까지는 제가 잘... 야, 이게 무슨 과자인지를 알아야 주변 편의점을 탐문해가지고 범인을 잡을 거 아니야. 어? 과자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. 아, 이게 무슨... 야, 너 이거 무슨 과자냐? 어? 아, 나 몰라요. 내 거 아니야. 아, 미치... 아, 이 손 자꾸만 손이가 누구든지 즐겨요. 새우깡! 그렇지! 와, 야, 끝났어! 저 자식이 새우깡 사는 장면만 주변 편의점 탐문해보면 되겠네. 새우깡, 예, 제가 산 거예요. 그래? 아, 새우깡 샀어요. 근데! 아, 새우깡 샀다고 다 범인인가? 수사 그 따위라나? 네. 다른 단서 같은 거 없었어? 야, 버려진 차량 안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배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. 아이, 끝났네. 이거 뭐 무슨 어디 학교인가? 이거 범인 학교랑 대조해가지고. 뭐야 이거? 야, 이거 배지가 이거 너무 달아가지고 이거 어디 학교 배지인지 모르겠는데? 야, 이래가지고 대조를 못하지. 잠깐만, 이 노래는 희망의 대구사이 광대야 대구사이 광대야 사랑해요. 뭐야 맞아? 반장님, 조현민 대구사이버대학교 출신 맞습니다. 야, 맞습니다. 야, 틀렸어. 돈 아끼려고 그랬어요. 아, 맞습니다. 아, 왜요? 이제 그만 인정하자. 뭘요? 그러니까 네가 고급 외제차만 상대로 해서
자해공갈 사기를 쳤다 이거 아니야 맞지? 아니 안 했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형사님. 그럼 네가 아니면 누가 했어? 아 당신이 찾아내야지 왜 나한테 그래? 야 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. 너 만약에 우리 반장님이 나와서 너 취조하기 시작하지? 그러면 뭐 네 멘탈은 그냥 탈탈 털리는 거야 임마! 아니죠? 이야! 쉿! 반장님! 반장님 반장님 여기입니다. 너 자해 공갈 사기야? 아니에요. 너 사기 쳤어? 안 쳤어? 안 쳤어요. 너 외제차에 발 살며시 이렇게 됐어? 안 됐어? 안 됐어요. 그럼 아사모사하게 이렇게 됐어? 안 됐어? 아니 안 됐어요. 그럼 차가 시나브로하게 사뿐히 지려밟고 갔구나. 그렇지. 진짜 반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?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고요. 지금 이 사건 뭐 목격자도 없고 증거품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? 예? 그래서 내가 다 확보했어 목격자랑 증거. 아 진짜요? 들어와. 아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. 목격자? 깜짝쇼. 아 예. 아 예. 여기입니다. 저기 그때 자해 공갈 한 거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강냉이 한번 털어주세요. 뭐야 왜 그래? 아 아파. 아 예, 예 말씀을 좀. 야 뭐야? 야 어떻게 된 거야? 왜 목격자가 말을 안 해? 아 저기 그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시는 분인데 사건 충격 때문에 말씀을 못 하세요 지금. 뭐? 목격자가 말을 못 하면 이거 증언이 되겠어? 어? 증언이 되겠냐고 임마.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. 된다 친구 내간다. 아 아무래도 악기를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 좋았어. 현장에 뭐 다른 단서될 만한 거 없었어? 아 사건 현장에서 조현민 공범의 전화번호를 발견했어. 오케이. 근데 이 뒷번호가 없어요. 아무래도 조현민이 훼손한 것 같습니다. 야 이 자식아 뒷번호를 알아야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이 자식아. 잠깐만. 어? 1577 전화 1577 대리운전 1577. 야 한영사 이 뒷번호 1577로 해가지고 그 번호 위치 추적해봐. 1577 어디서 이런 복댕이가 왔어. 아이고 이런 증거품이면은 무조건 다 잡을 수 있어. 이런 증거. 뭐야 이거. 오나나나 오나 오 온나나나 온나나나 온나나 온나나 온온온온 온나나나. 옷 잡지 마요. 옷 와요 알겠죠? 자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.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조현민이 차에 치지도 않았는데 친척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했거든요. 저 자식이 그 현장을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? 사뿐사뿐 걸어가 사뿐사뿐 걸어가 아 사뿐사뿐 걸어가. 야 이 자식아 다쳤다는 놈이 어떻게 사뿐사뿐 걸어. 저 자식이 나쁜 놈이네 이거. 야 그래서 그 사뿐사뿐 걸어서 공범이랑 어디로 간 거야? 거기서부터 CCTV가 작동이 안 됐어요 지금. 야 거기 CCTV가 없으면 어떻게 거의 다 잡았는데 도대체. 아, 이것들 풀어줘요.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간 거야. 어 잠깐만 이 노래. 어? 여기는 롯데월드. 오케이. 롯데월드 난 자이런트로 믿고 잠시만.